어제 신박사님이 스트리밍을 하면서 20살로 돌아갔을 때 많은 창업이나 책을 보고 창업이나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보낼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딱 22살인데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거의 대부분 잃을 게 없지만 약간 온라인 세상에 저를 드러내거나 약간의 그런 두려움이랑 섞여서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한 실패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약간 감정적이면서도 걱정되는 게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아, 한번 정리해 그 주세요. 도전에 대한 실패의 비용을 어떻게 하면 더잘 계산할 수 있을까요? 실패 비용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뭐 사실 여러분이 뭐 공식처럼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희 어머니 뭐 하시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이걸 항상 물어봐요. 왜? 얘가 망했을 때 부모님이 먹고 살면은 얘는 죽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봐봐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 봐요. 당장 하루 1달러 못 벌면 죽는 나라가 태반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만약에 회사 잘리면 그래도 그거 뭐냐? 고용보험 그거 신청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실패의 비용을 그래도 조금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패의 비용이라는 거는 감수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뭔가부터 살펴봐야 돼요. 일단은 중요한 게 그거는 능동과 수동이 또 나뉘어져요. 능동과 수동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책임져야 될게 뭐가 있냐예요. 내가 그게 이제 되게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거나 내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절대 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렇죠?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그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는 뭐가 있겠죠? 패시브는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좀 도전을 마음껏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왜 세상에 환원을 저는 저 신박사 신영준 저는 왜 저를 왜 세상에 많이 환원을 해야 되냐면은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반만 자수성가예요. 왜? 저는 부모님을 봉양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됐을 때 부자셨기 때문에 저는 망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사실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거는 솔직히 엄청난 메리시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진 않아요. 막 사업을 하라고 밀어주고 그러진 않는데 밥은 굶기진 않겠죠. 그다음에 저는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채아라는 인질이 있기 때문에 손녀라는 강력한 인질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저를 굶겨 죽일 수가 없어요. 얘가 밥을 많이 먹고 싶대요. 그러면 돼요. 저는 그래서 실패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냐? 저는 퇴사를 하면서 분당에 살다가 바로 이수로 이사를 갑니다. 왜? 부모님 옆집으로.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같이 먹고 과일을 사도 항상 같이 사고 그래서 반반씩 갖고 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랑 항상 자주 식사를 같이 하고 항상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왜? 내가 실패 비용을 거기서 다 해지시키려고. 근데 그게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 스트레스겠어, 안 스트레스? 시부모님 근처 산다는 게? 우리 와이프도 내가 돈이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찬성을 하고 같이 이사를 갔습니다. 예? 같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는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더 개처럼 일했을 때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뻘뻘거리고 돌아다닐 때니까 애를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시어머님이 한번 오면 한두 시간이라도 애를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애 보면은 시어머니가 없어요. 그쵸? 무조건 애 봐주는 사람이 내 히어로예요. 그쵸? 그러니까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를 하고 바로 이수로 이사를 갑니다. 분당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먹고 살 만하자마자 다시 우리가 좋아하는 분당으로 내려옵니다. 에? 애가 좀큰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의 비용이라는 거는 뭐 좋은 질문이에요. 실패의 비용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냐 보다는 내가 어떤 시스템 어떤 개에 속해 있냐를 그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뭐를 데드라인이 없, 뭐 그러니까 살면서 다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뭐 부모님과의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 그런 게 없으면 뭐 천년만년 놀수 있죠. 그다음에 내 꿈과의 약속,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천년만년 놀수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 도전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해가야 될 그, 내가 뭐 배우자가 될 사람 약속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계산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좀 이제 전문적으로 사업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데 20대 친구가 물어본 거니까 그냥 내 주변 환경이 어떻고 내가 뭘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내 꿈이 진짜 뭐고 뭐내 20대는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되고 고약관님 뭐 20대 때 퇴학만 당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퇴학만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박사님, 지금 자녀가 한분 네. 있잖아요. 그더 낳을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왜 그러신가요? 복지가 뭐 나쁘다는 이유는 아니시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 그럼 결국은 복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약간 질문이 애매모호한데 왜 나는 아이를 하나밖에 더 안 낳냐? 저는 궁극적으로 보육원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전 더 낳고 싶어요 사실.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체아도 있지만 아내가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힘들게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아내랑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제 기부를 직접 기부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성남 미혼모 센터를 3년째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혼모 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후원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 늘리려면은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읽어보면 다 나오죠. 혼외 자식이 인정이 돼야 돼요. 스웨덴 보셨죠? 둘 중에 한 명이 혼외 자식이에요. 선진국은 혼외 자식이 다 높은데 어때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로 오면은 3.2% 2.9% 떨어집니다. 그게 되게 유교주의가 많이 박혀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미혼모 센터 가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 풍기문란한 애들이 애 막 이렇게 잘못 낳아서 온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도망가, 그렇게 무책임한 남편이 도망간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거예요. 엄마가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애를 낳은 애가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책임감이 강해서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인정이 안 되고, 그 친구들이 근데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거기 이제 봉사활동을 갑니다. 봉사활동을 직접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더 낫고 저 주변에 거의 다 둘인데, 저는 와이프랑 합의를 보고 해서 채아도, 저희 와이프도 채가 어느 정도 크면은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 데는 이제 저희는 봉사활동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육원이나 미혼모 센터에 봉사활동을 가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가 행복한 가족이라면 행복은 나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은 전이시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아주 작은 미약한 날개짓이겠지만 그걸 어떻게 전이시킬까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실제로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자녀를 안 낳는 이유는 이제 더 많은 자녀를 갖기 위해서. 세상을 한번 품어보고 싶어서 낳지 않는 겁니다. 예. 맞아요.